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아르프갈드를 부활시켜라. 네, 대포에 집착하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함정도 완벽하게 했고요. 네, 대포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방어라면 완벽하게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들이 멀리 있다 그러면 여기서 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맞고도 다가온다면 바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인을 구해주세요 라는 퀘스트를 받았고, 네, 지금 이건 뭐였죠? 얼음을 구해달라. 네, 요런 플레임의 플레임을 얻기 위해서, 플레임과 싸우기 위해서 얼음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덤벨이 뭐야? 장식 가구구나. 자, 뭐 이 정도면 돼요. 사실 지금 우리 갑옷 좋은 거고요. 갑옷 조각이 좀 부족한데 철방패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 거대 나무 망치 좀 더 만들어야겠네요. 갑옷은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쓰고 철방패만 하나 더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방패 네,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대 새망치. 철괴가 없어요? 철괴 좀 만듭시다. 철이 없어요? 아, 우리 대포 너무 많이 만들었어. 괜찮아, 거대 새망치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좀 해볼까요? 애들이 음식 같은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애들이 만드는 거 그렇게 맛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한다. 누군가도 합류했겠죠. 마물과의 싸움 기회라. 목소리가 뭐였지? 아무튼 개발도 이제 본격적이겠네. 나도 너한테 협력할게. 함께 마물을 물리칠 준비를 하자. 어때 라이너, 내 힘이 필요해? 그렇게 나오셔야지 마물과의 싸움도 소재 수집도 맡겨도 좋아요. 자, 다 데리고 간다. 나는 라이너, 다름 아닌 자대관이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라이아는 눈지대에도 다양한 소재와 발명품의 단서가 있다고 하는군. 부담 없이 말을 걸게나. 좋습니다. 근육은 지지 않아. 얘는 안 가겠죠? 좋았어. 병기 개발도 진행됐으니 슬슬 요간 마인가의 싸움도 가까워질 것 같아. 만약 소재 수집에 이솔이 필요하다면 같이 가질 수도 있어. 네, 좋습니다. 오, 그래, 같이 가주게 하겠지만 나 어디까지 서포터다. 그 점 잘 기억해 두라고. 좋아요. 다 데리고 갑니다. 자, 빨간색으로. 너 드디어 눈의 마을로 왔습니다. 인도의 구슬. 네, 일단 한번. 와, 눈이다. 와. 와. 여기 나무 많아. 그래, 이거야. 아, 여기로 오니까 나무를 이제 주네, 이제 줘. 아, 진짜 목재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제야 나무를 줍니까? 아, 마을에서 애써 나무 키울 필요 없겠네요. 마법을 써요? 예티의 모피. 킹사이즈 침대. 자, 예티의 모피를 얻었어요. 나 킹사이즈 침대 반드시 만들거야. 만들어서 난 거기서 살거야. 왜냐면 저는 킹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무조건 이번에 나무를 최대한 많이 얻어요. 어차피 여기 몇 번 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나무를 얻어. 물론 이제 나무는 얻을 수 있게 됐지만 두 번씩 자야, 네, 두 밤씩 자야 나온다는 건 좀 괴롭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강한 애들이 많네요. 와, 세다. 드라키 버터? 버터까지? 지금 나 길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야. 와, 이 친구들 이름이 가루다였나? 쟤들 뼈를 주네요. 네, 저 혹시 그
타이의 대모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의 대모험이란 만화가 있는데요. 네, 혹시 못 본 친구들 혹은 못 본 어린이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왜냐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 타이의 대모험이라는 만화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섬에서 미스릴이 나와. 네, 미스릴이라고 하는 거는 신들의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올라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붙이고 올라오면 됩니다. 와, 은이다. 와, 이게 다 철이야. 자, 거대 나무 망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오, 이게 다 미스릴?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벌써 밤이 된 모양이에요. 할 건 다 깼고 석탄도 대략 섞여줬기 때문에 섞어서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탐험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그래요. 우와, 철이야, 철. 철. 와, 여기 더 없나? 이런 건 그냥 돌인 것 같고. 응? 물병? 자, 오리아르콘이 많기 때문에 미스릴. 네. 딱 봐도 미스릴은 구하기 어려운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게 구하기 쉬울 리가 없죠. 뭐야. 죽었어. 귀여워 보였는데. 와, 미스릴. 오, 미스릴 많아. 뭐지? 꽤 흔한 친구인가? 와, 미스릴 봐. 오, 더 있어. 갑시다. 여기 나가려면 부셔야 돼. 자, 애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박수를 치는 걸까? 자, 아무튼 이 동굴의 모든 것은 다 찾았어요. 미스릴이라고 하는 여기도 왔었나? 여기도 왔었던 거죠? 네, 여기 왔었네요. 갑시다. 이 동굴은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아침이 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배가 고프니까 선인장 스테이크를 마구 먹고, 자, 여기는 나무도 많고 적도 많고 펄프 뭔진 모르지만 가져가. 재료는 다 챙기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재료는 무조건 챙깁니다. 아, 거대 나무 망치가 좀 부족한 게 좀 너무 아쉬운데. 분홍 꽃봉오리 뭐 다 챙겨요. 나무도 최대한 챙기고. 아무튼 그 처음에 그 타이의 대모험을 보면 처음에 그 아방이 그 찾아왔을 때 그 포프가 마법으로 적을 굽거든요. 네, 메라라는 마법으로 굽는데 그때 나왔던 친구들이 아까 봤던 그 친구들처럼 생겼습니다. 피해야 되겠죠? 수면이죠? 저는 수면 마법의 면역입니다. 왜냐? 바로 그런 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저기 웬 사람 있다. 저거 잡을 거야, 나. 이거 다 챙길 거야,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네 모피가 좀 필요해. 아우, 저 지금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어,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위험해요. 도망가요, 어서. 어, 강하다. 나 도망갈 테니까 자네들이 열심히 싸우도록. 나 공격력 업! 업이다, 업! 난 도망갈 테니까 자네들이 열심히 싸우도록 해. 엄청 세, 이것들! 하나 잡았다. 됐어. 제일 센 녀석을 잡았어. 됐다. 살았어. 대단해, 대단해요. 당신 마물들을 물리쳐 주었군요. 실은 멀리서 보인 빛의 목표로 콜트라는 소코친과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신 차리고 오니 어느새 딱 떨어지고 말아서. 아, 그 여자친구구나. 네, 제 연인인 콜트 부탁으로 오신 거라고요. 콜트는 그냥 소코친구인데요. 아, 철벽이네요. 네, 이 아가씨는 그 상황에서도 너랑은 친구일 뿐, 난 너랑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거죠. 전 세네리라고 해요. 부디 당신의 마을에 데려가 주세요. 자, 세네리도 싸울 수 있을까? 그냥 데려가야 되나? 자, 바로 마을로 가죠 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난 여기서 미스리를 발견을 했어. 근데 어차피 마을을 가긴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대 나무 망치가 네, 근육 보디가드들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 아가씨도 아가씨 잘 싸우네. 근데 무기가 좀 아쉽네. 네, 막탄은 쳤고요. 어차피 갈 때는 그거 쓰면 됩니다. 네. 우리의 필살 그걸 사용하면 돼서. 오, 여기 철철철철철. 이 여자가 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마을로 간다더니 왜 가자는 마을은 안 가고.
자, 동굴입니다. 동굴. 동굴, 동굴. 와! 어, 감동이야. 사탄이야, 이거 다 사탄. 어! 옆에 미스를. 와, 미스를. 와, 여기도 미스를. 와. 철. 와, 너무너무 행복해요. 빌더라서 행복해. 나는 빌더. 어, 빌더가 해볼만한 직업이야. 이렇게 광캐는 즐거움도 있고, 어, 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보람을 이런 데서 얻는 것이죠. 빌더라는 직업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정직한 직업이네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네,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어, 여기 한번 아, 더 와야겠는데 여기. 아, 여기 철 봐. 아, 그 용광로 같은 거 그거 들고 다녀야겠다. 급하면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철이 이렇게 많고 미스릴이 이렇게 많은데. 이봐, 이봐. 아, 여기 뭐 작업대라도 하나 내가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나요? 장비. 아, 나무망치밖에 없어. 아, 아깝다. 그런 거 만들어서 여기 넣어놨다가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해서 쓰면 되겠네요. 할 수 없지. 아, 정말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봤네. 그렇죠? 더 이상의 이 이상의 것들은 이게 쇠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의 것들은 없고 이 정도면은 잘 왔네. 잘 왔어. 뭐 요 정도로 만족하죠. 네, 만족해. 어, 미로인가? 뭐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다. 큰일이다. 아, 여기군. 네. 혹시 철검으로 저게 깨질까요? 그 미스릴이요. 저거 다 깨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미스릴이 어디 있었거든. 미스릴이 어디더라? 어, 저기 많은데 일단 철검으로 철은 깨지나? 깨지긴 깨져요. 온 김에 저거까지 캐고 가면 좋은데 말이죠. 하하! 해냈어! 역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 깬 거 아니야? 어, 저 앞에 하나가 남았고. 이 친구 피하지 않았네.
공중에 붙은 것까지 전부 하나 남겼지만 이 정도면 됐어. 자, 키메라의 날개 준비하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니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캐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 따라다녀서 귀찮습니다. 좋았어. 됐어! 다 캐고 집에 갈 수 있어. 아, 이 미스릴로 얻어낼 장비들.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됐어. 해냈어. 다 캤어요, 다 캤어. 와. 하나도 안 남겼어, 하나도. 와. 전부 다 챙겼어요. 갑시다.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도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지 못하게 만드네요. 와, 빌더에게 이런 걸 놓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이건 진짜 아닌 거잖아요. 됐어. 은을 캤습니다. 미스릴을 하나도 놓칠 수 없죠. 이게 마치 마인크래프트로 치면 다이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정도 캐면 많이 캤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죠. 더는 바랄 필요가 없죠. 나갑니다. 아, 나왔어요. 오. 자, 그 친구네 여자친구도 구해줬고, 철도 많이 캤고, 나무도 많이 캤고, 혹시 몰라서 석탄도 진짜 많이 캤어요. 됐어, 이 정도면 돼. 자, 갑시다.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연인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연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 레이너씨, 제 연인 세네리를 찾아주셨군요. 눈보라 속에서 줄곧 세네리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눈보라가 가라앉고 옆을 봤더니 예티의 손을 이끌고 살던 예티네. 아까 그 거대한 세네리는 저의 소중한 연인, 무사히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세네리가 저에 대해 그냥 소꿉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라이너씨, 세네리와 이제 틀림없이 수줍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라이너씨, 연인이 세네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네리는 어쩌면 이 근육마을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그 야수들로부터 그녀를 구해내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나무 열매 얻었고요. 고맙군. 굉장해, 굉장해. 이런 것이 다 있었군요, 라이너씨. 우와, 다채로운 근육을 지닌 사람들이 잔뜩. 예, 어쩌다 그런 곳을 마물들에게 숨겼다고 했었냐고요? 마물들은 제 보물인 열쇠를 두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열쇠가 어디 열쇠냐고요? 실은 눈 속에 묻혀있던 걸 우연히 발견한 것 뿐이라 잘은 몰라요. 하지만 무척 예쁘니까 제 보물이랍니다. 우후후, 아무리 갖고 싶다는 표정 지으셔도 이 열쇠는 안 드릴 거예요.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저 아이는 지금 열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일단 철괴를 최대한 만듭니다. 네, 90개. 자, 이 정도 철괴라면 네, 앞으로 뭘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미스리를 갖고서 뭘 만들 수 있느냐는 건데, 자, 일단 거대 새망치. 거대 새망치는 한 서너 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걸로도 좀 모자랄 수가 있어서. 자, 근데 이 미스리를 갖고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킹사이즈 킴대. 어, 좋아. 어, 좋아. 예띠의 모피를 이렇게 써. 됐다. 이 정도는 있어줘야 돼. 저 정도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죠. 네, 뭐 딱히 뭐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목재 갖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캔 나무 원목 갖고선 다 목재로 다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석탄도 있고 뭐 많이 있었네요. 자, 음식도 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장식 가구죠. 메탈헌터의 움직임을 제한 수수께끼에 저런 것들이 있고. 뭐지? 다 집어넣고. 지금 우리가 무슨 버터 같은 소재도 있고요. 아직 소재들을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듯합니다. 됐어요. 킹사이즈 침대.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잠 좀 잘 만하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방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 여자들은 그냥 저 옆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자고, 여자들은 요 뭐지? 온천 옆에 작은 방에다가
만들 잘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방어니까 작은 방을 하나 뭐 여기쯤? 네, 여기쯤 이따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장비에서 일단은 네 거대 나무망치를 놔주고 네, 여기다가 만들어주죠 뭐. 네 여기다가 여자방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천 가는 길은 내비두고 한 이 정도. 네. 뭐야, 나는 어떻게 자라고? 내가 먼저다. 당했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내 침대를 다 차지하고 자버릴 줄이야! 난 잘 거야. 난 잘 거라고. 집이 부서지는 말든 내가 할 바 아니야. 됐다! 오! 잠을 잤어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네, 여기를 침실로 만들 거니까요. 네, 요런 크기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문이 좀 여자들 방이니까 제가 좀 문을 정말이지 콜트는 아주 제멋대로리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저 연인이라고 떠벌거리질 않나. 소꿉친구 차이지만 전 특별한 마음 같은 거 없어요. 여기 올 때도 제 손이 연인이라도 되는 것 좀 쥐길래 그 손을 살그머니 예태에게 범인이 세넬이었군요. 근육을 좋아하는 아가씨네요. 오 여기 잘 왔네. 그죠? 여기 잘 왔습니다. 자 문을 좀 멋있게 나무문으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자 방이니까 내가 신경 좀 썼어. 자 내 집 침대 여자가 지금 두 명이죠? 네. 두 명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 표지판 염료가 없어요. 염료 만들려면 뭐 있어야 되지? 파란 기름, 아하. 되게 갑자기 귀찮아졌어. 뭐지 귀찮으면? 파란 기름을 만들려고 하니까 확 귀찮아지는데요? 자, 일단은 저기 여자방은 대충 만들었고요. 얘들아, 파란 기름 좀 없니? 아이들. 파란 기름이 필요해요. 파란 기름. 아이 빨간 기름이네. 파란 기름 누가 주나? 꽃봉오리. 아 오케이. 얘들은 다 노란 기름인데 파란 기름이 어디 있더라? 파란 기름 표지판 만들려면 염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파란 기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표지판 만들려고 내가 지금 표지판 만들려고 지금 내가 여기 왔던 데로 또 오고 있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란 기름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뭐 온 김에 뭐 고기도 좀 얻고요. 이건 좋은 거죠. 이쪽에 아마 슬라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기름만 얻고 갈게요. 어우 요번 편 좀 길어졌다. 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플레임이 나왔구요. 우리가 마법 같은 거 쓸 수 있으면은 쟤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마법 같은 게 없죠. 여기 원래 가부기사들이 많은데 어? 파란 슬라임이 있어야 돼. 얘들은 기름을 이거밖에 안 줘요. 파란색 색깔이 문제네. 아 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파란 슬라임을 본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표지판 없이 해야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파란 슬라임을 본 적이 없어서 아예 여성용 침실로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큰 의미 없는 그냥 보통 침실이 되겠네. 조명만 달면 되죠? 조명이 여기 있다. 조명 있고 장식으로 쓸만한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여자들한테는 유리창문? 유리창문 정도? 거울!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술통. 자, 아무튼 여기에다가 네, 불을 이렇게 켜주고 그다음에 오 좋아 유리 창문까지. 괜찮은데요? 사람이 자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아, 이 침대 위치 좀 바꿔줘야겠다. 너무 또 자는 게 보이면 또 안 좋지. 여자들이니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침실입니다. 자, 뭐 침실이 뭐 많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